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범입니다. 기말고사 범위 이제 오늘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시작은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136쪽부터 139쪽까지 오늘 한 번에 먼저 다뤄볼 거예요. 자, 위에 중단원 바뀐 거 보이나요? 4단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이죠. 저번 시간이기도 하고 중간고사 범위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이 절대왕정 파트고요. 이제부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서양이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사상, 사람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혁명 그리고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파트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영국혁명, 첫 번째 영국혁명까지 오늘 한 번에 살펴볼 겁니다. 자, 4단원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가 길죠. 여기가 이제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났어요, 대단원 4단원은. 자, 그래서 과학혁명 계몽사상, 오늘 전체적인 수업의 그림 자체는 과학혁명 계몽사상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서양의 사람들이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민혁명의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타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배경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첫 번째 문단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자,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인들이, 자, 르네상스 우리가 배웠었던 거고요. 르네상스 이후에도 자, 그 언저리쯤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동방과의 어떤 여러 가지 원거리 무역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도 얘기를 했었고, 우린 사실 그 이후에 신학로 개척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걸 떠올려 보세요.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인들은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과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보자.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인들이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 아, 그리스나 특히 이슬람 과학의 영향에 이쪽에서는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자, 그런데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과학의 영향이 왜 이 이후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슬람 지역과의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이런 교역을 통해서 문화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1453년, 즉 15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많은 문화들, 그리스 문화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슬람 지역,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서유럽, 유럽 쪽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과학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면, 자, 특히나 이슬람 세력은 여러분들이 요쪽 서아시아 지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사 특강을 저번에 꼭 들어달라고 했던 건데, 자,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만든 나라였던 거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베리아 반도에 누가 계속 있었다? 이슬람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파냐에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면서 아랍어로 번역된, 당시 이제 아랍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던 그리스 고전 문화들이 우리가 배웠던 서유럽의 대학들 있죠? 그런 대학들로 흘러들어가고 그 대학들에서 연구가 되고, 그리고 이런 이슬람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아랍어를 역으로 배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이런 설명이 있네요. 자,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인들은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리스 철학, 이슬람 과학의 영향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점차 정확하게 관찰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들, 이슬람 과학, 자연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이런 관찰과 실험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해졌어요? 이전엔 없었던 도구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때 망원경이라든가 멀리 보는 현미경, 더 작은 세계를 보는 이런 도구들이 발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업적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다는 거죠. 특히 이 과학혁명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천문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멀리
봐보는 거죠. 자, 특히 천문학에서의 업적은 유럽인들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요, 사람들이 전체적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주라는 세계에 대해서 꽤나 자세히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유럽인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가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먼저 한 명 한 명 좀 체크를 해놔보죠. 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천동설, 뭐야? 지구는 중심에 있고 다른 천체들이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요, 태양 중심의 지동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 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엄청나게 획기적인 생각의 변화를 준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뒤이어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케플러, 이 뭐 점차 사실 여러분들이 과학을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배울 사람들이지만, 과학의 케플러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회전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지동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케플러가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알고 있는 이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망원경을 자기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하고, 그래서 그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해서 아! 진짜로 지동설이 맞다 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내고요. 그리고 낙하 실험을 통해서 물리법칙을 발견하는 등의 이러한 천문학과 관련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업적들이 등장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과학혁명이라고 묶이는 그러한 업적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문단은 물리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물리학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표현을 붙여줘요? 과학혁명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인식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과학혁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느냐. 자, 뉴턴은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원인이 뭘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뉴턴이 누워있다가 사과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라고 듣고 들어봤던, 자,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움직인다. 자, 지동설 맞다. 쳐. 근데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해서 지동설을 아까 갈릴레인 입증했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자, 지동설이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해서요. 그래서 뉴턴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연은 일종의 거대한 하나의 기계다. 기계라는 거예요. 머신,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계. 기계처럼 스스로 운동하며, 그리고 인간의 이성, 사람은 자기가 직접 생각해봄으로써 이 자연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이 운동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놓고요. 자, 자연은 하나의 기계다. 그리고 그 기계는 여러분들, 기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여요? 짜여진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생각을 함으로써 자연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자료고요. 지금 교과서에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수능 특강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자료 플러스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고요. 플레임으로 보면 여기 써있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나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인공적인 힘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낙하시키는 힘, 부상하게 만드는 힘, 탄성력, 유체의 저항, 그 밖에 다른 형태의 끌어당기거나 밀치는 힘들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뭐 사실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속 읽어봅시다. 따라서 나는 이 책,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책이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책 제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철학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러한 힘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나는 우리가 다른 자연현상들, 여러 자연현상들을 이렇게 역학적인 뭐 힘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역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힘력자를 써서 역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뭐 자연현상을 우리가 다 뭐 해낼 수 있다? 설명해낼 수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은 실제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니까요. 자연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봐봐.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읽어볼게요. 쭉 두 번째 줄에 보면 프린키피아에서 모든 자연현상은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 봐봐요. 표현이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사실 이게 이해가 되면 그냥 한 번에 빵 하고 뚫리는 거야. 봐봐. 모든 자연현상은 필연적이에요. 여러분들 필연적이라는 게 뭐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움직이듯이 짜여진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인과법칙. 뭐야? 원인이 있으면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 그런 법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기계적으로 짜여있는 그 자연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계론적 우주관을 수능특강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거대한 기계처럼 스스로 운동하며 인간의 이성은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다. 우린 이거를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학혁명, 특히 뉴턴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연, 거대하고 무섭고 두렵고 예측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고 이 기계는 필연적인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이러한 원인이 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나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자연에는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법칙을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길게 설명했는지 인식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요 당시에 이러한 과학들을 과학과 관련된 연구들을 후원하고 이러고 있었던 여러 학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유럽 각국에서 왕실의 후원으로 학회들이 설립이 되고 있었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왕립학회,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과학아카데미 이런 학회들이 이제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경제라던가 여러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한 연구들도 후원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방금 있었던 과학혁명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고 특히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유럽의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13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번에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계몽사상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지금이 처음이지만 계몽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건 아닙니다. 언제 나왔었냐면 절대왕정 때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얘기를 하면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 군주를 자처하는 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계몽사상이라는 게 뭐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기 전에 계몽사상은 또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계몽사상이 뭐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고 믿는 사상입니다. 자, 보세요. 자,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건요. 사회가 뭐 할 수 있어요? 진보할 수 있어요. 사회가 진보하려면 뭐가 필요해? 낡은 관습, 옛부터 내려오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을 없애는 거야. 그리고 그 관습과 미신을 없애는 무기는 뭐야?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해서 뭐 한다? 사회가 뭐 한다? 진보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타파하는 무기가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뭐가 가능한 거야? 이거예요. 진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면 이거를 길러줘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의 이성을. 자,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직접 움직여서 행동하는 실천,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세 번째 문장에 보면 기계론적 우주관, 방금 얘기했던 거죠,과 함께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철학, 그리고 로크의 정치 사상 같은 것들이 계몽 사상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확실히 여러분들 이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기계론적 우주관의 영향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필연적인 인과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연의 기계적인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야?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당시의 철학 사조예요. 철학 사조인 합리주의 철학이라던가.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로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정치 사상이 계몽 사상의 성립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과학, 좀 전에 봤었던 과학혁명의 성과. 과학혁명의 성과라고 하는 게 이러한 계몽사상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사회 계약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사상의 성립에 영향을 준 겁니다. 로크도 대표적인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상가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몽사상가들은요, 봐봐,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한다.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 쓰진 않을게. 그냥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 뭐야? 사회개혁입니다. 사회개혁을 통해서 진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진보를. 그래서 사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고요. 이들의 주장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도 이제 다양한 계층으로까지 확산이 되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몽사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몽사상의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몽사상의 정의 정도는, 자, 이성을 바탕으로 낡은 관습, 미신 타파함으로써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뭘까? 이제 계몽사상가들이 어떤 주장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계몽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몽사상가들이 누구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먼저 이름부터 한번 쭉 보고 갈까요? 자, 볼테르. 다음 쭉 보면 몽테스키유. 그리고 루스, 홉스, 로크 이런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드로, 달랑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볼테르는 온갖 특권을 누리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왕정 시기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시민계급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신분제라던가 이전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성직자나 귀족이 특권을 누리는 모습이라던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갖 특권을 누리던 성직자가 기존을 비판하면서 시민의 지지를 받았고, 또 중요한 거,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볼테르는 여러분들이 전에 절대왕정에서 배웠던 그 프리드리 2세 있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와 굉장히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볼테르. 그래서 볼테르에게서 우리가 키워드로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볼테르는요, 프리드리 2세와 교류한 걸 보면 알 수 있겠듯이요, 계몽 전제군주, 전제군주가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계몽 사상에 따라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가를,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쪽의 사람이었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다음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하죠. 뭘 제시했어요?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이걸 제시합니다. 입법과 사법,
입법 뭐야? 법을 만들고 사법,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요 세 개를 나누자라고 하는 이상적인 쟁취체제로 뭘?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삼권분립. 지금 각 국가들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다수의 나라들에 보면은 국가마다 삼권분립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지언정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많은 나라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루소, 홉스, 로크. 여기 이제 루소가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묶었네요, 선생님이. 보면 여기에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읽어놔 봅시다, 이 문장 자체를요. 루소는 홉스,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즉, 그러면 루소, 홉스, 로크 모두 사회계약서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전체 인민의 결집된 의사, 즉 전체적인, 자, 국가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결집된, 모인 그 의사 있잖아요. 사람들의 의견. 즉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대? 여러분들이 이걸 독해를 해내는 거야. 전체 인민의 결집된 의사를 뭐라고 불러요? 루소는 지금 인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요런, 뭐야? 인민주권,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다. 주권이 인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보면 루소는요, 인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주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루소가 강조한 건 직접 민주주의예요. 옛날 아테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를 왜 빨간색으로 묶어놨냐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조금 다르게, 우리 교과서에 누가 뭐가 좀 소개가 잘 안 돼 있냐면요, 바로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요, 교과서 137쪽에 보면 거기에 위에 빈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 언저리쯤에다가, 아니면 뭐 빈칸을 지정해 주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필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사회계약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좀 더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영국의 홉스와 로크는 현실의 법 위에,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현실의 법 위에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무슨 사상? 자연법 사상을 토대로 사회계약설이 주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로크는 여기에 보면은 뭐 혁명론을 주장하였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건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해보세요. 과학혁명의 영향으로요. 자, 자연에는 필연적인 인과법칙이 있어. 이러면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법칙이 있어.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그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 그럼 국가와 사회에는? 국가와 사회에는 어떤 법칙,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없을까? 라고 하는 인식들이 퍼져나간 거고요. 그러한 인식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도 써 있듯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연법이라는 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한번 그냥 그대로 풀어볼 거야, 뜻을 잘 몰라도.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적으로 생긴 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의 법 위에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원리. 뭐야? 자, 현실에 각 국가별로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상위의 법이에요. 보편적으로. 이 법들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야.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요 사례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각 국가의 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오지만 지금 모두가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뭐? 인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인권, 하늘이 내린 인권, 천부인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자연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 이런 거야. 사회계약설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연상태, 뭐야, 국가나 사회가 없는 자연상태의 개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국가나 사회를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국가와 사회가 없는 그냥 개별로 쪼개져 있는 그 자연상태의 개인들이 어떠한 과정, 어떠한 계약, 왜 계약을 했을까? 그래서 말 그대로 풀어보면 뭐야? 사회는 어떻다?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계약설 사상가들로 홉스, 로크, 루소가 있습니다. 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멈춰놓고 얘네를 좀 필기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설명을 할게요. 자, 홉스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연상태라고 한다고 했죠. 그 인간들이 그냥 자연상태에 존재할 때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야? 사람들은 모두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서로 욕구가 충돌하다 보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서로가 모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투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자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혼란해요? 안정적이에요? 당연히 혼란하죠. 모두가 자신의 욕구를 얘기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혼란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사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홉스는 이렇게 상호 계약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졌고 그 국가와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절대 왕정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어찌됐든 홉스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로크예요. 로크는 아까 로크의 정치 사상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로크는요, 어찌됐든 자, 똑같아.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불편하니까, 불편한 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로크의 정치사상, 로크의 사회계약설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날개에 사회계약설에 보면요, 그 끝에 보면 혁명론이라고 나오죠. 혁명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항권이라고 하는 걸. 자, 봐봐. 사회계약으로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러면 정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야?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권리를 조금 더 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원래 자연 상태는 좀 불편했으니까.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로크는.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요, 국민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국가에? 정부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권을 로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의 얘기가 혁명들, 미국 혁명,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프랑스 혁명까지 모든 혁명들의 기본적인 밑바탕, 이론적 밑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죠. 저항권이라는 게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했었던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자,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치사상을 이 부분, 이제 사회계약서를 얘기를 할 때요, 인간에게는 특수의지와 일반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특수의지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욕구 같은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특수한 의지라고 하는 건다면, 일반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써있죠. 공공의 선. 즉, 뭐야? 우리 사회, 국가, 우리 조직 전체의 좋은 방향.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가지는 의지를 우리가 일반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개념, 이 일반 의지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일반 의지의 형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민들에게 주권이 있고 그 인민 주권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민 주권의 원리가 인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루소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의 이러한 사회계약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는 자신의 사상입니다.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협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 다른 말로 자연 상태일 때는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 전쟁은 어떻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 뭐야? 두 문장을 줄이면 뭐예요? 두 문장을 줄이면 뭐야?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더 줄이면 자연 상태는 혼란하다. 공통 권력은, 즉 국가는 그들을 외적의 침입이나 사람들을 외적의 침입이나 서로의 침해,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침해로부터 방위, 서로 지켜줌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뭘 했다는 거야? 서로 계약을 맺어서 국가, 공통 권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지배자를 어떻게 확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뭐야?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무슨 평가를 내린다고도 했어요? 홉스에게 절대왕정을 옹호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홉스의 이야기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자, 다음 로크의 시민정부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있는 로크의 사상입니다. 자연상태는 살기의 불편함으로 사람들은 공동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 오케이, 사회가 계약을 통해서 맺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권인, 자연권 뭐야?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권, 자연법 이러면 뭐야? 자연을 원래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라는 말이라.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법이나 그 국가별 법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권리. 원래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의 법.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해봐도 될 것 같아요.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는 원래 가지고 있다는 걸.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부의 의미는 뭐야?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일 정부가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장해진다면, 지 마음대로 한다면 정부는 물러나야 하며, 만약 극단의 경우가 된다면 혁명에 의해 타도될 수 있다. 무슨 권? 저항권 또는 혁명권이라고 부르는 얘기를 마지막에 써놓고 있죠.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다음에, 자, 모든 이해가 일치하는 합치점이 없으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 사회는 오로지 공통의 이익의 기초에 다스려야 한다.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일반 의지라는 개념도 얘기를 했었죠. 주권이란 오직 전체 의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없어요. 인민들이 모두 각자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민주권, 양도될 수 없다. 인민주권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과서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내용에서 사회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기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해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썼어요. 여러분들 요 사료 있잖아요. 사료까지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 한번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니까 앞에 있었던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필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왔었냐면 요거 볼게요. 요거.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루소에 대한 이야기, 사회계약설 잠깐 여기 빼가지고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동그라미 쳤었던 디드로와 달랑베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약간 뭘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계몽사상이라던가 여러가지 혁명적으로 나온 그러한 이론들이라던가 여러 생각들을 다 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과학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집대성 싹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우린 그 책을 백과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몽사상의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일종의 정말 계몽사상 백과사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이따가 교과서 밑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단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 계몽사상가를 봤었다면 요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뭐? 경제이론과 관련된 이론. 자, 경제이론. 자, 계몽사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도 뭔가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절대왕정이랑 좀 다르네요. 절대왕정 시기에 중상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식민지도 개척하고 뭐가 보호무역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어떤 자유 방임주의 경제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 시기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뭔가 얘기가 되기 전에는요, 경제는 따로 하나의 별개의 학문 영역으로 존재하진 않았어요. 이때 경제학을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렇죠?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자, 라고 해서 요 국부론은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사실 이게 우리 세계사 교과에서 중요하다기보단 그냥 역사적으로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경제학이 또 하나의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이거야.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냅두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그 욕구들이 흘러흘러서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잘 조정이 될 거니까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라. 개입을 거의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유방임주의, 뭐야, 경제를 좀 자유롭게 방임해둬라 라고 하는 경제이론이 요 시기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137쪽 마지막에 보면 계몽사상의 확산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계몽사상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그 이전에 종교개혁 얘기할 때도 뭐 구텐베르크 얘기가 잠깐 교과서에 또 나와 있기도 하고 막 이런데, 사실 빠질 수가 없죠.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건 독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점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로 점점 책값이 싸지죠. 그전까지는 손으로 써가지고 만들어야 했다면 인쇄술이 가능해졌으니까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책값이 싸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읽을 거리라고 하는 게 늘어나게 되는, 이런 지식이 조금 풍부해진, 지식이 확산되기에 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계몽사상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백과전서의 편찬, 아까 봤죠? 디드로와 달랑베르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백과전서에는 볼테, 루소, 몽테스키에 등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의 글을 실어놨어요. 자, 계몽사상의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부는, 그 당시 정부들은 뭐 절대왕정이라던가 이제 왕정정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몽사상가들의 이런 이야기들 불편했겠죠. 그래서 백과전서를 금서로 규정을 하고 탄압하기도 하였는데, 어쨌든 이 백과전서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확산이 되면서 이 계몽사상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살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살롱은 뭐래? 귀족 부인들이 모이는 이런 응접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대에 여러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여러 살롱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 문화를 토론하는 장소로서. 그리고 도서관, 독서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런 살롱이라고 하는 좀 사적인 모임이죠. 이런 살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계몽사상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사상,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어떤 개념 규정을 좀 하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 계몽사상에 들어있는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파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영국혁명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계몽사상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자, 잠깐 끊고 자, 다음 영국혁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국혁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8쪽이고요. 영국혁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 자, 138쪽엔 청교도혁명, 오른쪽에 139쪽에선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제가 두 개 분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청교도혁명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청교도 들어본 적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얘기를 할 때 칼뱅의 종교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스위스에서 시작을 하였고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칼뱅파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에선 위그노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뭐 네덜란드엔 고이센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쪽 영국으로 넘어와서는
영국에선 청교도라고도 부른다고 했고요. 영국의 저 북쪽에 이제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장로파, 장로회라고도 부른다고 지도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교도라고 하는 게 아, 칼뱅파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상황이냐면요. 혁명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 선생님 미리 얘기를 한다면 여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혁명을 시간 순서대로 쭉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문단별로 가지 않을 겁니다. 문단별로 가지 않을 건데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혁명 이전에 여러분들 영국의 상황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영국의 농촌에서는 장원제가 무너지고요. 자영농민층도 성장을 하였고요. 자,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 자영농민층들이 성장을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영국은 어떤 성향이 강했어요?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무슨?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영국 내부의 왕위계승 분쟁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귀족 세력이 매우 약화가 됐었죠. 귀족 세력이 약화가 됐고 그 과정에서 장원제도 무너지고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귀족의 세력이 강화될 수가 없어요. 귀족이 약화됐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많은 귀족들이 죽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떠오르게 되는, 새로 등장하게 되는 계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젠트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젠트리. 여러분들 영어로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하죠. 그 젠틀맨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젠트리, 젠틀맨이라고 하는 게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오면서 신사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젠트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젠트리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젠트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중소 지주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점차 이제 젠틀 계층들이 토지를 넓혀가기는 합니다. 자, 토지를 점차 매입을 합니다. 토지를 점차 매입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주층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면서 점차 경제권, 점차 어떤 경제적 힘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 써있죠. 농촌 사회의 중심 세력, 점차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클로저 운동이 뭐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인클로저 뭐야? 울타리로 가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16세기에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자, 영국은 모직물 산업이 원래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그리고 이 모직물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예전부터도 플랑드르라는 지방도 또 문제가 됐었고 백년 전쟁 얘기할 때 모직물 공업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어요. 자, 봐봐요. 모직물 산업이 발달해요. 그러면 이 모직물 산업의 원료가 뭐야? 양이죠, 양. 양. 양털이 있어야 모직물 산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키울 수 있는 땅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양을 어떻게 키워요? 울타리 가둬놓고, 양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울타리 가둬놓고 거기에 방목시키잖아요. 자, 봐봐. 그래서 농경지와 황무지에 울타리를 쳐서 뭐? 양 방목지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는데 이 움직임을 우리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경지와 황무지. 자, 그럼 문제야. 황무지는 원래 안 쓰던 땅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농경지는 농사 짓던 땅이잖아. 농사 짓던 땅에다가도 그냥 양을 키우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 좀 피해를 받겠죠. 인클로저 운동 가운데에서. 이로 인해서 젠트리는 부를 축적하였으나, 그래서 방금 다수의 영세한 규모가 크지 않은 농민들이 몰락했겠죠. 왜? 자기 토지를 잃어버리는 과정들이 생겼을 거니까. 이런 농민들에게 젠트리가 토지를 사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그럼 원래 농사짓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땅이 없이 이제 농민이 아니게 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점차 뭐가 될까요? 나중에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내 토지가 없으니까요. 내 토지가 없으니까 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르네상스 중에 북유럽,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걸 생각나요. 거기에 보면 막 양들이 사람을 다 잡아먹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토마스 모어의 글 있잖아. 그거 자체가 이 인클로저 운동이 한창 발생하고 있었던 이 16세기의 영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였죠. 양들이 사람을 다 잡아먹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인클로저 운동에서 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인클로저 운동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클로저 운동, 이 인클로저 운동 가운데에서 또 젠트리들이 성장을 한 거죠. 경제적으로.
자, 그리고 도시에서는 상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상인, 뭐 그리고 물건 만든 제조업자 아니면 법률가, 의사들 그런 어떤 사람들, 도시에서는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시민계급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영국의 상황을 좀 정리해봅시다. 젠트리들이 인클로저 운동 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도시에서는 상공업의 발전으로 시민계급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젠트리와 시민계급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래요? 대부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 칼뱅파 있잖아요. 우리 칼뱅 얘기할 때 칼뱅의 이러한 상황, 막 예정설 이런 얘기하면서 칼뱅이 누구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했냐면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예정설. 자, 구원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는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 포기해라? 그게 아니었죠. 포기해라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삶에서의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상공업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청교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젠트리, 시민계급들. 그리고 이 젠트리와 시민계급들은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영국은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진출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점차 다수를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요. 의회에서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구나. 아, 젠트리라는 계층들, 시민계급들 성장하고 있었고 이들은 종교적으로 청교도라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차 힘을 가지면서 영국의 특유의 의회로 다수 진출을 하면서 점차 정치적인 움직임, 정치적인 영향력도 발휘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이해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지키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의회 중심의 이런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전에 선생님이 꼭 들어달라고 했었던 그 뭐 세계사 특강 강의 있잖아. 거기에 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프랑스와 영국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이제 특히 영국 존 1세, 존 왕 시기에 프랑스와의 대립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땅을 이렇게 너무나 많은 땅을 잃어버렸었고요. 그러면서 전쟁 과정에서 세금을 막 부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반발하면서 뭐가 승인됐다고 했었냐면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라고 하는 게 승인이 됐었다고 했어요. 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요. 이러한 내용이었죠. 1215년에 대헌장이 승인된 이후에요. 이 대헌장 이후의 전통이 바로 입헌주의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요. 이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헌주의 전통을 이 청교도 중심이었던 젠트리와 시민계급들이 어떻게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혁명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제임스 1세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문단에 보면 찰스 1세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찰스 1세 앞에 있었던 왕이 제임스 1세라는 왕입니다. 제임스 1세 앞 왕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예요. 엘리자베스 1세에서 앞에 있었던 튜더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끊기고요. 엘리자베스 1세에서 끊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왕을 이제 가족관계, 혈연관계를 통해서 데리고 오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제임스 1세 때부터요. 자, 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부터도 조금 문제가 있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제임스 1세는요, 왕권 신수설, 절대왕정, 왕권 신수설 주장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 절대왕정 시기에 배웠잖아. 그래서 뭐야, 왕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데, 절대왕정을 지향하는데 뭐가 문제야? 영국은 뭐의 권한이 강했다? 의회권이 강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왕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절대 왕정을 지향해 나가는 모습은 필연적으로 누구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의회랑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랑. 그리고 그 의회에 다수 진출해 있던 사람들 누구라고요? 젠트리 시민계급들. 그리고 이 젠트리 시민계급들이 종교적으로 어땠다고요? 청교도들이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왕들과의 관계에서 이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름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붙는 거죠. 청교도 혁명이라고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1세는 청교도를 또 박해하기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제임스 1세 때 청교도가 박해를 당하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떠납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제 점차 미국 혁명으로 가게 되는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시기 이제 청교도가 박해 받고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도 여러분들이 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국에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갈등의 요소 이렇게 써볼까? 갈등의 원인,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잠깐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종교적으로요. 영국은 국교가 있습니다. 국교가 있어요. 뭐였어? 영국도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러면서 영국에 뭐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냐면 영국의 종교는 뭐예요? 국교회입니다. 영국의 종교는 국교회예요. 그런데 영국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야? 가톨릭을 믿는 가톨릭 신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신교이긴 하지만 국교회랑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있는 거야? 청교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칼뱅파들인 거죠. 이 상황을 이해를 해줘야 돼. 이 상황을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상 가톨릭은 명예혁명 시기에는 조금 가톨릭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왕들이 가톨릭이었거든. 왕들이. 그거 말고 가톨릭 세력 자체는 이제 거의 많이 없어요. 영국에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청교도 혁명 시기에 자 왕이 국교회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교도들을 박해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가톨릭 없다는 뜻 아니에요.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명예혁명 때 가톨릭 얘기 나오거든요. 왜? 왕들이 가톨릭이거든요. 왕들이 그때는. 아,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지금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상황들 두 번째. 영국은 뭐의 권한이 강하다? 의회의 권한이 강하다. 자 의회의 권한이 강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건 누구야? 자 왕이 만약에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 갈등 요소와 이 종교적 갈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거의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래서 아 이러한 영국의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구나를 머릿속에 넣고 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 1세의 다음 왕 아들인 찰스 1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넘버링을 하면서 갈 거예요. 그 넘버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영국 혁명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찰스 1세. 자, 찰스 1세가요. 첫 번째 사건. 자. 자,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들을 탄압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전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에스파냐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특별세,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전쟁 비용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막 부과하게 되는 거야. 근데 대헌장, 그 이후로 계속 귀족들은 얘기했거든 왕들에게 야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 부과하지 마 라고 했는데 찰스 1세가 청교도를 탄압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회 세력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는 거죠. 청교도를 탄압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 갑자기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그러자 의회는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걸 찰스 1세 왕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걸 의회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찰스 1세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자 귀족들 그 의회에 있는 젠틀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의회 세력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케이. 만약에 일단 지금 급하니까 지금 세금은 인정을 해줄 수도 있어. 다만 이거 오케이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권리 청원이라고 하는 걸 제출합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이제 적절한 이유가 없으면 뭐 인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뭐 이런 구금하지 못한다. 가둬놓지 못한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뭐였다고 여기에 왕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누구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권리 청원이라고 하는 걸 왕에게 제출합니다. 이거 도장 찍고 오케이 해주면 세금 동의. 일단 이번 세금은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게 일단 요 시기에 등장한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찰스 1세는 급하죠. 지금 전쟁 비용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권리청원 오케이. 그래서 승인합니다. 승인을 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찰스 1세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나 봐. 어떻게 해요? 이후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아요. 자, 뭐냐면 자, 의회가 소집이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그 의회에서 권리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권리청원 오케이 해줬어요. 급하니까. 그런데 오케이를 하자마자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의회 해산은 왕의 권한이었거든.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이후에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찰스 1세 흥 삐진 거죠. 지금 뭐 삐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기억을 해보자는 거야. 그렇게. 자, 그래서 찰스 1세는 여기에 급하니까 이제 동의를 하고 나서 의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전쟁이 발생해요. 이번엔 반란입니다. 영국 위에 보면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지금 이제 영국 안에 있죠. 영국이랑 통합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통합되는 얘기도 잠깐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왕국이라고 하는 별개였거든요. 어쨌든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었던 그 칼뱅파 세력들, 장로회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장로파들.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파들의 반란이 발생해요. 이 11년 동안 의회가 소집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그래서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이 또 필요한 거야. 이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권리청원에 오케이 해놨잖아. 이제 전쟁 비용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의 동의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의회를 소집합니다. 의회를 소집을 해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죠?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하고 의회가 소집되지 않았는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전쟁이 또 발생하게 되고 비용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의회를 다시 한번 소집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의회가 뭐였어? 결국 얘기는 뭐 하려고 모은 거야? 찰스 1세 입장에서. 지금 돈, 세금 내야 돼. 지금 전쟁 비용 마련해야 돼. 세금 부과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의회가 지금 오케이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그래서 의회는 세금 지수를 반대하고요. 지금 찰스 1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회가 소집되자마자. 그렇겠죠. 11년 동안 의회가 소집이 안 됐으니까. 의회가 소집이 되자마자 의회에서 막 그냥 찰스 1세한테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찰스 1세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 부과하려고 모아놨는데 갑자기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거를 찰스 1세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그냥 요거는 내용상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빨간색으로 해봤어요. 결국 의회 세력과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란 뜻이에요.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의회 세력 사이에 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돼요. 내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들 지금 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계속 따라오는 거야.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세금 부과하려고 의회를 모았다가 내전이 시작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왕당파가 우세합니다. 처음에는 왕당파가 우세하게 되는데 갑자기 빵 하고 등장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회파를 이끌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철기군이라고도 하고 뭐 신형 군대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잘 무장된 그리고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이 군대를 이끌고 의회파를 이끈 이 크로멜이 왕당파 군대를 격파하고요. 결국 찰스 1세는 처형되고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청교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의회파와 왕당파가 내전을 하게 됐고 의회파를 이끈 크로멜의 뭔가 활약에 의해서 왕당파 군대가 격파되고요. 그리고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고요.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1642년은 내전이 시작된 해입니다. 청교도 혁명이 시작된 해여서 그냥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 왕당파 군대를 격파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있어요. 이 크로멜이 이끌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투 이름은 좀 써두도록 합시다. 네이즈비 전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이즈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즈비 전투에서 승리한 게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왕당파 군대를 격파하고, 왜냐면 요즘 연도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쓰진 마세요. 네이즈비 전투는 1645년이고요. 찰스일세가 처형된 건 1649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642년이라고 써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다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어쨌든 뭐 참고서나 이런 데 연도가 써있을 수 있으니까. 내전 시작이고요. 그 과정에서 격파하고 처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청교도혁명의 결과 이 공화정이 수립이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크로멜에 의해서. 크로멜에 의해서. 찰스 1세가 처형됩니다. 그러면서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는 또 대륙으로 일단 망명을 가요. 망명을 갑니다. 자, 이제 누가 권력을 잡은 상황이에요? 크로멜이 권력을 잡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크로멜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건 이제 넘버링 번호로는 6번으로 하도록 할게요. 크로멜의 크로멜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자, 크로멜은 왼쪽, 영국은 섬이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왼쪽이 아일랜드예요. 이쪽이 이제 영국 본토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왼쪽에 있네. 아일랜드 지역을 정복을 해서 내전을 끝냅니다. 아일랜드 쪽으로 이제 도망간 세력들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이때 이제 아일랜드로 가서 크로멜이 엄청난 학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일랜드, 지금 이제 아일랜드 이제 별개잖아요.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크로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아일랜드를 정복을 해서 내전을 끝냅니다. 그리고, 크로멜은요, 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크로멜이 사실상 영국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화정이고, 공화정의 지도자가 크로멜인 거잖아. 그래서 이때, 요때 봐봐. 1600년대, 17세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신앙로 개척 이후에 엄청난 무역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무역 과정에서 당시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또 누구냐면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들, 네덜란드가 또 굉장히 무역의 중심지로서 부상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신앙로 개척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영국은 그 네덜란드가 너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크로멜이 요 법 하나를 만듭니다.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또 해주셔야 돼요. 자, 항해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항해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네덜란드를 견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항해법이 무슨 내용인지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먼저 체크를 해두고 기억을 합시다. 자, 항해법을 제정을 합니다. 누가? 크로멜 때 한 거예요. 크로멜 때. 그런데 크로멜은 왕정을 없애고요. 공화정을 수립해서 크로멜이 지도자가 됐는데 크로멜이 또 독재를 합니다. 의회를 해산합니다. 의회를 해산해요. 의회파를 이끌었었는데 의회를 해산해요. 그리고 호국경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호국경 자리에 오릅니다. 요거 이제 키워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호국경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아유 크로멜식이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재정치를 하는데요. 독재정치를 하는데 그 독재정치에 기반하고 있는 게 이 청교도 윤리예요. 아주 빡센, 사회적으로 금욕적이고,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매우 금욕적인 청교도 윤리를 앞세워서 사회 전체적인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멜 이 독재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크로멜의, 그리고 당시 청교도 쪽에 대한 인기가 쭉쭉쭉쭉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잠깐 자리를 이어봤는데 성공적이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대륙으로 망명가 있었던 누구? 찰스 2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정이 부활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봐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였고, 크로멜의 여러 정책들 보셔야 돼요. 아일랜드를 정복해서 내전을 끝내기도 했고, 항해법을 제정하기도 했고, 그런데 의회를 해산한 다음에 호국경이란 자리에 올라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청교도 혁명의 결과 만들어진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끝나게 되고 왕정이 다시 서게 되는, 찰스 2세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크로멜까지 해가지고 이제 왕정이 부활하는 모습까지를 그냥 6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페이지에서 아직 안 본 거 있죠? 항해법 내용 잠깐 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사람 올리버 크롬,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더 좋은 화질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항해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써 있죠. 교과서에 밑에 있습니다. 자, 영국 및 장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국 및 다른 나라의 식민지, 즉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자라나고 생산되고 제조되는 물자들을 영국 혹은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식민지에 수입할 경우 그것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주는 반드시 영국인이거나 영국 식민지인이어야 된다. 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자, 봐봐. 요거 일단 빼고 생각하세요. 즉, 자라나고, 여기, 이건 빼고 생각해. 요, 에서는. 자, 자, 영국이나,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에서 나온 물품을 영국 또는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식민지,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식민지까지 포함해서 그냥 영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영국에 가져올 때 배를 통해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의 선주는, 즉 그 배가 반드시 누구 배여야 된다는 거야? 영국 배거나 영국 식민지의 배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당시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무역 방식이 뭐냐면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이 뭐야? 여기에서 물건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을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에 갈 때 이 가져가는 게 배가 네덜란드 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항해법 이후에는 영국으로 들어갈 때, 영국으로 들어가거나 영국 식민지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네덜란드가 물건을 가져다가 이제 이 가져온 물건을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에 갖다 팔 거야. 근데 네덜란드 배를 가지고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다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항해법입니다. 영국이 식민지도 엄청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견제하고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항해법을 제정한 이유가 뭐다?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다가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였죠.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귀찮아서. 자,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고 국내의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항해법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항해법이 시행된 이후에요, 여러분들, 항해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네덜란드가 큰 타격을 받고요, 큰 타격을 받고 영국이 해상무역을 어느 정도 독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2번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건 한번 이해해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고 국내, 영국 국내의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항해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크롬웰 시기에 또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이제 지도가 없길래 수능 특강에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보이죠? 이 영국 이쪽 섬이 있고요. 여기 섬, 이게 아일랜드예요. 여기가 북쪽 스코틀랜드죠. 이 스코틀랜드는 별개로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 왕국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왕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국 잉글랜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좀 한번 키워드를 가지고 가보면은, 자, 여기에 왕당파가 의회파한테 대패를 하게 되는 게 지역이 어디 돼 있어? 네이즈비 전투 보이죠? 네이즈비 전투 보이고, 여기에 보면 나중에 보면 크롬웰이 스코틀랜드로도 원정을 가네 라는 걸 볼 수 있고, 크롬웰이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아일랜드로 원정을 가기도 하는 모습, 여기에서 아일랜드에서 또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었다라는 것도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는 주요 혁명이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크게 일단 방금 본 걸 전체적으로 청교도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계속 갈 거예요. 넘버링도 1번부터 하지 않을 거고요. 아까 6번으로 끝났죠? 찰스 2세가 왕정을 부활하면서 다시 이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제 넘버링 7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찰스 2세는요, 아빠 찰스 1세가 처형당하는 걸 눈으로 봤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조심합니다. 조심조심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전제정치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게 뭐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영국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잖아. 전제정치, 왕이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 누구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의회랑 부딪힐 수밖에 없죠. 전제정치를 실시하고 거기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찰스 2세가. 찰스 2세는 겉으로 막 드러내진 않았는데 보면은 가톨릭 교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강합니다. 아, 찰스 2세는요.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가톨릭 교도를 우대한다. 자, 그럼 영국의 국교회라던가 아니면 청교도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랑 종교적으로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말 자체에 들어있는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찰스 2세가 슬슬 전제정치를 실시하고 가톨릭 교도를 막 우대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의회에서 와, 또 시작이야? 라는 느낌이 들겠죠, 이제. 아,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의회에서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 그래서 의회에서,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찰스 2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만든 법들입니다. 자, 국교도가 아니면 공직 취임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법을 하나 만들어요. 이 법이 심사법이고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국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의적, 지 마음대로 사람을 인신구속, 가둬두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신보호법, 요 두 개의 법안을 만듭니다. 자, 찰스 2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실시하고 오이씨, 가톨릭교도 막 우대하려고 하는 법안도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아, 또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심사법의 내용은 비국교도,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을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왕이 자의적인 인신 구속을 금지하는 게 인신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신보호법. 자, 근데 찰스 2세 때는 요 정도로 끝나요. 상황 자체가. 찰스 2세는 뭐 혁명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찰스 2세는 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찰스 2세의 다음 왕인 제임스 2세죠. 제임스 2세. 자, 이 무렵에 의회에는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당이 형성이 되어서 서로 대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무렵이 언제 무렵이냐면요. 사실 찰스 2세 있잖아. 찰스 2세. 찰스 2세의 다음 왕이 이제 제임스 2세거든요. 찰스 2세의 동생이에요, 동생.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의 직위를 지지하는 게 토리당이고요. 지지하지 않는 게 휘그당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지지한다. 그래서 다음 왕인 제임스 2세의 직위를 지지하는. 왜냐면 제임스 2세가 카톨릭 교도였거든요. 그래서 자, 왕을 지지하는, 즉 제임스 2세의 직위를 지지하는 토리당, 이쪽이 이제 왕편, 그리고 의회를 지지하는 제임스 2세를 직위를 거부하는 휘그당이 형성되었다, 대립하였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임스 2세,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는 어떻게 됐다? 즉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임스 2세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8번이죠. 자, 제임스 2세가 즉위를 합니다. 제임스 2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종교적으로? 아까 찰스 2세는 뭔가, 아, 겉으로 잘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했죠. 근데 제임스 2세는 대놓고 카톨릭 교도입니다. 자, 이 제임스 2세는요, 아까 의회가 만들어 놓은 심사법, 뭐야? 심사법 뭐였어? 비국교도의 공직취임 금지. 인신보호법, 국왕의 자의적인 인신구속 금지. 자, 인신보호법을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카톨릭 교도를 우대합니다. 카톨릭 교도를 우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요. 자, 이때 당시에 의회의 입장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자, 먼저 상황을 볼게요. 제임스 2세가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당시 의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 제임스 2세 이래서 즉위하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 아들 없으니까 제임스 2세 죽을 때까지만 참으면 그 다음은 가톨릭이 아닌 왕이 즉위를 하면 되니까 제임스 2세까지만 참자! 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2세가 늙은 나이에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제임스 3세를 얻어요. 제임스 3세 아들을 얻어요. 그러자 의회가 난리가 났어요. 와, 또 가톨릭
왕이 또 이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에 이어서 또 왕이 가톨릭일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죠? 자, 이 당시에 보면 제임스 2세의 즉위를 지지했던 토리당, 제임스 2세의 즉위를 반대했던 휘그당,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당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왕편일 것 같잖아?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토리당, 휘그당 할 것 없이 그냥 모두 의회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킵니다. 와, 이젠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2세를 폐위할 때 누구에게 연락을 넣어놨냐면요.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있잖아요. 딸인 메리가 누구에게 시집을 가 있었냐? 누구에게 가 있었냐면 네덜란드의 총독인, 자, 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자, 네덜란드 최고 지배자가 총독이거든요. 네덜란드 지배 총독인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윌리엄과 메리에게 연락을 해놓습니다. 연락을 해놓고 윌리엄과 메리에게 자, 혹시 좀 우리 영국 왕 좀 해주실? 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서도 오케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영국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메리 2세, 윌리엄 3세로 당시에는 왕이 두 명이었어요. 공동왕이야. 그래서 우린 이 사건,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그 다음에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추대된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른쪽 날개에도 써있듯이 왜 명예혁명이라고 얘기해요? 혁명에는 피가 흐르는 게 반드시 당연한데 이 명예혁명 과정에서는 제임스 2세도 죽진 않았어요.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갑니다. 제임스 2세도 죽지도 않았고 아무런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서 명예로운 혁명이다 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명예혁명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 9번으로 보면 되겠죠. 시간 순서대로. 자, 그래서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명예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고 메리 2세, 윌리엄 3세. 그래서 이 왕들이 즉위를 하면서 의회는 동시에 이 왕들에게 뭘 제출하냐?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걸 제출을 합니다. 권리장전. 권리장전을 제출을 합니다. 권리장전을 제출을 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권리장전을 승인을 하면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정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입헌군주제 뭐야? 법에 따라서 군주가 통치하는 거죠. 법에 따라서 군주가 통치하는 권리장전의 내용이 뭔데? 권리장전의 내용이 뭔데? 자, 볼게요.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건 뭐다? 위법이다. 자, 제4조.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이 대권을 구실로, 그러니까 국왕의 권한을 구실로 해서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아주 앞으로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위법이다. 뭐야? 한마디로 의회의 승인 없이 왕이 돈을 거두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이거 그 과세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9조.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면책특권이죠, 이거. 의회에서 말하고 토론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곳에서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권리장전의 내용은 얘들아, 권리청원에서도 의회의 동의 없이 승인하면 안 된다 뭐 이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과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이 왕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왜 체크를 해놨냐면 권리장전은 요게 특징이에요. 권리장전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뭐는 위법이다, 뭐뭐는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권리장전이. 그래서 그냥 나중에 문제 풀 때 키워드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1조, 4조, 9조의 내용을 제정하게 된 이유. 자, 1조 뭐야?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할 수 없다. 뭐 하자는 거야? 국왕의 입법권 있죠. 법을 만드는 권한을 누가? 의회가 제한하려고 한 거죠. 국왕의 입법권을 의회가 제한하려고 한 거고. 제4조는 뭐야? 앞에서 계속 나왔던 뭐야? 의회의 동의 없이 뭐 하지 말라? 세금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자의적인 과세를 금지시킴으로써
국왕이 가지고 있는 경제권 있죠. 재정권을 제한하려고 한 거고요. 구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면책특권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하도록 한 게 이제 구조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이 승인된 이후에 무슨 표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입헌군주제가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국왕은, 이 이후의 국왕들은요, 권리장전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의 국왕이죠. 이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 돼요. 즉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왕의 권한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의회는 뭘 꺼냅니까? 권리장전을 꺼냅니다. 이거 승인됐는데요? 나중에 왕들도요. 나중에 왕들에게도.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가? 근거가 생긴 거죠.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게. 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혁명 이후의 상황들 마무리하면서 보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메리 2세, 윌리엄 3세 때, 요때 이제 공동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왕위 계승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다음 왕으로 누가 즉위를 하게 되냐면, 요 메리 2세의 동생입니다. 즉, 제임스 2세의 딸이기도 하죠. 메리 2세의 동생인 앤 여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앤 여왕 때는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요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스코틀랜드 왕국은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스코틀랜드를 이제 완전히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때부터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스코틀랜드까지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까지 잉글랜드와 이제 병합이 돼서 이제 대영제국이 성립된다. 앤 여왕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앤이 죽고 나서 자식이 없어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디 혈연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제 다음 왕을 찾다가 하노버라고 하는 가문, 하노버라는 지역에 있는 가문에 조지 1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요 왕도 한번 눈여겨봐도 보세요. 근데 이 하노버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독일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조지 1세는요, 즉위했을 때 나이가 54세였나? 뭐라고 몇 세였어요? 54세였다고 하죠. 자, 봐봐. 독일 지역에서 계속 54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가 안 되냐면 영어가 안 돼요. 영어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사실 54세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영국의 왕으로서 뭘 이렇게 막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야. 영어도 잘 안 돼요. 독일 지역에서 50세가 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뭐야? 왕은 존재한데 왕 자체가 통치하지 않는 뭐 내각 책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리 윌리엄 이후에 이제 입헌군주제가 정착됐다고 본다면 요 하노버 왕조의 조지 1세가 즉위하면서부터는 내각 책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에 왕이 있는데 영국은 사실상 수상, 총리 있잖아. 총리가 사실상의 통치권을 다 행사를 하잖아요. 왕이 뭐 이런저런 통치 행위를 안 하잖아요. 왕이. 그런 것처럼 요 내각 책임제가 시행이 되는, 왕은 군림 하나, 즉 뭐야? 왕은 존재 하나, 통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각 책임제 전통이 요 이해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지 1세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예혁명은 이런 사건이구나.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청교도혁명은 이런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싹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9번, 동그라미 9번까지 여러분들 9번 맞아요? 9번 맞죠? 명예혁명이 9번이었죠? 9번까지 여러분들에게 넘버링을 해줬으니까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청교도혁명부터 명예혁명까지 잘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왜 시작됐었지? 11년 동안 의회가 소집되지 않다가 스코틀랜드의 전쟁을 위해서 찰스 1세가 의회를 소집을 했고요. 의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걸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이제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크로멜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내전에서 의회파가 승리를 하면서 찰스 1세가 처형이 되죠. 그런데 의회, 그러니까 이제 크로멜이 집권을 하고 나서 크로멜이 이제 뭐
아일랜드 정벌도 나가고 정복도 나가고 뭐 항해법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의회를 해산합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호국경 자리에 오르더니 청교도 윤리에 따른 뭐 독재 정치를 시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결국에 크로멜이 죽고 나서 왕정 복구, 왕정이 부활하게 됩니다. 찰스 2세가 다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럼 찰스 2세 때는 조금 문제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뭐 인신보호법이라던가 심사법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다음 왕이 이제 제임스 2세 때 결국 의회가 참지 못합니다. 의회가 참지 못하면서 결국에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면서 제임스 2세가 폐위됐죠. 우린 그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메리 윌리엄 다음에 이제 즉위한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가 병합되면서 뭐 대영제국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조지 1세가 즉위를 하면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방금 쫙 살펴봤었고 여기 교과서 위에 사진이 있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수업 엄청 길었죠? 한번 잘 잘라가지고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영국혁명까지는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수업은 미국혁명만 다룰 거라서 좀 짧을 거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